와, 이거 엊그제 같은데, 10주년. 자,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형! 자, 셋, 넷! 원, 투, 리! 안녕하세요, 업주입니다. 11살이에요, 11살! 감미끼 11살! 왜 이렇게 방송 시작하자마자 딸꾹질을 해? 그러게. 딸꾹질, 뭐 개인 소개부터 인사할까요? 네. 한 명씩. 네, 안녕하십니까. 11주년 11살 된 유튜브 이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인사드립니다. 유튜브의 육성재입니다. 예스. 네, 오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1살 서은광 인까. 네, 안녕하세요. 11살 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살 BTOB의 푸넬입니다. 이 카메라 봐야 되죠. 안녕하세요. BTOB의 민혁입니다. 11주년. 예! 아, 좋아요. 댓글로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네,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BTOB 11주년 축하해. 11주년 축하해. 또 네. 이벤트 해주신 거네. BTOB 11주년 축하해.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심플해졌다. 원래 막 되게 막 그 재밌게 원래. 우리 오늘 간만에 우리의 식탁도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네, 오늘 이제 뭐 할 거 다 한 거죠, 뭐. 네. 더 이상 피자와 치킨이 이제 물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11년만. 다들 샐러드 위주로 지금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뭐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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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뭐게요? 네, 뭐 저희 뭐 팬미팅도 있었고 저희 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 관리 시기.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세팅했고요. 네네. 네. 테리야끼 덮밥 시켰습니다. 네. 와. 닭가슴살 뭐 고기와 야채 샐러드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네. 저희 또 활기 넘치게 뭐 케이크부터 자르고 시작할까요? 그렇죠. 이제 케이크를 하면 또 본격적이죠, 그게. 네.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 사실. 아, 또 이게 케이크를 봐야 회사에서 또 이쁜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진짜? 나 아직 안 봤거든? 뭐걸? 케이크? 안 봤어, 아직. 이쁜 케이크를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어? 근데 사진이 왜 이걸까? 우와, 근데 이거 케이크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케이크 화질? 요즘 잘 나와. 와, 근데 진짜 11주년. 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됩니까? 아, 밑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와, 뭐야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조심해. 아니 근데 왜 이 사진이야? 인스타 케이크예요. 인스타 케이크. 별스타 케이크. 와, 깜짝아. 와, 조심해. 보세요? 아니 보이세요? 네. 보세요. 자, 다 같이 자, 가운데로 생일 축하합니다로. 자, 그리고 이거를 빼면 되네. 마코마는 사진 중에 왜 저걸로 골랐대?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또 멘트로 좋아요 6억 6,600개 있고 BTOB 11살밖에 안 됐네 100살까지 달리자라고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샵 BTOB 샵 HBD 샵 귀염둥이 샵 큐큐까까 이거 은광이 형 집으로 보내면 되죠? 끝나고 커팅해야죠. 근데 이거 커팅해야 돼. 커팅. 네,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 그 씹었어, 입술. 잘 잘라주세요. 입술 씹었어. 우리 BTOB 리더께서 커팅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하겠습니다. 자, BTOB 11주년. 저랑 창섭이 형 사이를 딱 갈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고생했고 앞으로 더욱더 네네. 발전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멋지고
멋있는 가수 B2B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B2B였습니다. 야, 먹을 수 이거 안 잘릴 것 같아. 이거 커피 이렇게 잘라? 이거 자르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목 라인 따서. 아, 잘라. 아니, 그냥 목을 따거나 거기요. 목을 따자. 거기. 그 이거. 근데 이거 잘리는 이거 케이크 저거 아니야? 케이크가 아니라 촛농 아니야? 이거 다? 와, 이거 뺐다. 돌 아니야 돌? 그걸 빼면. 됐어. 됐다. 이거 잠깐 이렇게 할게. 거기 그 목을 따야 돼요. 이거 먹는 케이크 맞아? 이거 그 설탕 그 장식용 아니야? 됐어. 와, 아, 여섯 명의 목이 다 날라갔어요. 야. 이야. 야. 오케이. 자, 아내가 어떤 모습일까? 오. 야. 떡 케이크네. 떡 케이크네. 떡이야? 떡일 걸? 돌 아니야? 돌 시멘트 아니야? 아, 짱돌인데. 짱돌. 자. 아무튼 다들 목이 따였고요. 이거 먹어도 된다고요? 건강하고.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먹을까? 봐봐요. 먹을래? 한 입 베어줘요, 영경이 형. 아니, 형이 리더라서. 먹어볼게. 맛은 그래 볼게요. 안쪽 먹어봐, 안쪽. 누구 먹을까? 누구부터 먹을까? 이민혁부터 먹을까? 안쪽? 어. 안쪽. 반대로 해서. 현식인데? 알았어. 이것만 먹으면 되잖아, 그 위에 말. 우리 이거 의리 게임 할래? 의리 게임? 그래도 나 현식이 먹어야지. 아... 에이 드라마. 아, 근데 먹는 거 맞아? 봐봐. 무슨 맛이야? 모카? 아니 이거는 그냥 딱딱한 거는 설탕. 그리고 안에 와 근데 빵. 진짜 맛있어. 어 그래? 그럼 다 먹어 형. 집에 진짜 가져가. 진짜 맛있어. 그래? 가져가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들. 와. 근데 형이 이거 먹을 때 혀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그니까. 아 그치. 어, 나도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원래 먹을 때 그냥 이렇게 해야 하나? 어때? 진짜 맛있어. 약간 맛집인데 이거? 색은 모카인데. 아니 막 진짜 맛있는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아 그래? 응. 어 난 깜짝 놀랐는데. 영광이 형이 맛있는 걸 많이 안 먹고 살아서 그래. 아 너무 단 데만 먹었다는데. 응? 응. 괜찮아? 충분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 나 갑자기 이렇게 준비해서 현식이를 먹었더니. 근육이 막 생겨나가는 것 같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자 멜로디 우리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 그거 해야 돼요. 11주년 했으니까 축사. 아 축사 짠 한번 했다. 아 그 축사 아 축사 네, 했네. 축사. 짠 한번 해줘. 그래 짠 하자. 자 각자 음료. 네네. 멜로디도 그래 멜로디 하세요. 편안하게 뭐 먹을 거 먹으시면서 밥 드시면서 옆에 있는 물 있죠 물 물가지고 같이 자 멜로디 자 잔 채우시고요. 어 야 뭐 하는 거야? 자 아 이번 또 이 축사는 네. 이민혁 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사님 아니에요? 아 이사님이네. 부장님은 현식이었잖아. 아 이사님. 과장인데? 아 부장님은 누구야? 없어. 자 여러분. 네 이사님.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 앞으로 네. 더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사님. 네. 네 이렇게 또 11주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멜로디 덕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 올쏘! 올쏘! 멜로디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 건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 사랑해. 멜로디 사랑해. 와이파이. 빨리 짠해 부딪혀. 멜로디 부딪혀. 아씨 뺏겼다. 카메라. 아 뺏겼다 내 거. 아 맛이 좋아요. 맛이 아주 좋군요. 자 그럼 멜로디 여러분들도 밥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함께 하도록 합시다. 네. 파프리카 너무 달아 맛있어. 자 댓글 뭐 이쯤에 또 댓글 한번 확인할까요? 파프리카 청춘이다. 뭐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다들 이렇게 콜라도 있고. 네. 맥주 드시는 분도 있고. 아 맥주.
맥주 부럽다. 우동 국물로 짜냈대요. 방금 아이스크림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 어. 괜찮아. 뭘 들어도 괜찮아. 자,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그럼 먹으면서 우리 얘기를 차차 좀 나누도록 합시다. 자, 네. 일단 저희가 콘서트 끝나고 네네. 바로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가지고 네네네. 작년 연말부터 그리고 연초에 했던 콘서트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 콘서트 얘기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비하인드 네. 네. 콘서트 일단 비하인드. 콘서트가 저희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아마 예상치 못한 곡으로 오프닝을 시작했죠. 뭐로 했죠? 네. 피날레? 이 무대 위를 네, 우리들의 콘서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벅찬 네. 함성 소리로 나나나나. 근데 창섭이 형 그거 왜 그렇게 처음에 부른 거야? 부르기 힘들어서. 그게 함성 소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나오네 나오네. 나와가지고 형이 함성 소리를 그 가사에 표현했는데 함성 소리가 있어서 함성 소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함성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 고음 잘해 자랑이야. 그러니까 원래 해고자 하는 느낌은 함성 소리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거였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얇더라고요. 함성 소리로. 근데 너도 그게 좋아서 뒤에 따라했잖아. 근데 왜 우리들의 콘서트로 시작을 했죠? 우리들의 콘서트가 시작하니까 이게 사실 저번 그 전 콘서트 때 이제 우리들의 콘서트로 마지막을 장식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반전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콘서트로 이어나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첫 곡을 준비했답니다. 네. 근데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근데 우리들의 콘서트를 시작하니까 너무 웅장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피날레를 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피날레 그 킹덤 무대 보면서 진짜 되게 멋있다. 비투비가 이런 색깔을 내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되게 멋있게 봐서 나도 무대에서 이거 형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또 피날레인데 오프닝에 했잖아요. 네. 피날레를 두 곡, 피날레 두 곡을 다 그쵸. 오프닝으로. 오프닝으로. 그러네. 그게 왜 그때 했냐면 오늘 노래 진짜 목에서 피 나올 때까지 네. 목에서 진짜 피 날 때까지 너희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겠다. 피날레. 피날레로 시작을 한 거예요. 센스가 좋네. 아니 근데 확실히 여섯 명이서 하니까 멋있더라. 멋있더라. 나는 피날레만 하면 현식이 그 우리 하다방 때 백투 막 월 이렇게 생각. 아니 확실히 네 명이서 했을 때 진짜 멋있었는데 현식이 형이랑 내가 들어가니까 너무 멋있더라.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네. 완성이 되는 그치. 것 같아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뭔가 진짜 그 노래를 만들 당시만 해도 두 명이 사회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민혁이 형도 그 노래를 만든 이유 자체가 현식이 형과 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현식이 하고 썼는데 네. 그래서 나는 킹덤 보는데 좀 아쉽더라고. 진짜로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을 시작하는 걸 상상하면서 콘서트 오프닝으로 열면 진짜 멋있겠다 피날레라고 썼지만 그렇게 상상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가 되니까 뭔가 되게 벅차오르면서 여러분만큼이나 멤버들도 그 오프닝 두 곡을 하면서 많이 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진짜로. 진짜. 그게 보였어요, 멤버들이. 딱 함성 소리 들을 때. 그거 현식이 형 어디 SNS 글 보니까 어떻게 저음에서 저렇게 좋은 딕션이 나오지 말던데. 발음. 피나도록 노력한. 자, 그리고 뭐 또 무슨 얘기 해 볼까요? 네, 멜로디 분들이 사실 그리고 아직도 체주에서 못 벗어나고 계시대요. 공연장에서 숙식하고 계신가요? 계속 지금 숙식하고 예. 계속 거기 지내시고 계속 지금 거기로 출근하고 계시고 아침마다 큰일 났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콘서트 때 저희가 또
퍼포먼스적으로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위스키, 춤 네, 이렇게 연달아서 좀 나름 저희의 그런 좀 멋있고 섹시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그런 부분을 만들었었는데 안무 연습하는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콘서트 총틀어서 제일 열심히 연습을 했던 콘서트지 않나 그렇죠 안무 연습을 일단 제일 많이 했고 네 음방이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 나? 아, 틀렸어? 연습할 때? 다 같이 그냥 배웠던 건데 왜 혼자만 기억을 기억력이 감퇴했습니다. 아 그리고 메모리 초과. 아니 그때는 이제 이게 뮤지컬을 같이 하다 보니까 와. 왜냐면 또 내가 그 뮤지컬을 진짜 메모리 초과네. 그 신경을 너무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콘서트 연습 되게 소홀했잖아요. 은광이 형이 제일 짜증 나, 많이 냈어요. 소홀한 게 나 그 뭐야? 아닙니다. 은광이 형이 맨날 연습할 때마다 아, 좀 그만 좀 하자, 좀 쉬자 막 이러고 우리 막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해야지 우리 이거 진짜 몇 년 만에 하는 콘서트인데 열심히 하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은광이 형이 아 좀 적당히 해 막 이러고 아 나 내일 뮤지컬 하러 가야 돼 뮤지컬 해야 돼 지금 이 연습이 중요해 난 내일 뮤지컬이 중요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에 여러분 아시죠? 안 믿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도청장 씨가 있다! 뭐야? 키노야? 키노다 키노 키노 왔다. 야 키노야. 키노 왔다. 야 여기 인사 한번 하고 가. 안녕하세요. 저 펜타곤 키노입니다. 저희 비투비 형들 11주년 축하하러 왔습니다. 뭐하러 왔어? 네? 뭐하러 왔어? 키노야. 회사에? 아 저 송캠프 하고 있어요. 아 얼굴 얼굴 되게 빨개졌어. 키노 이거 밥 먹었어? 너무 민망해. 먹을래? 아니야 야 여기 예쁘게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아, 예쁘게 나오고 있어. 아 우리 형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형들이 어? 좀 닦아놓으신 이 K-POP의 길을 저희가 굉장히 잘 걷고 있습니다, 형님. 아니, 사실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아까 카페 왔는데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거 하면은 웃길 거라고 하셨는데 아, 큰일 났다. 아, 뭐야? 아, 웃기지 않았어요. 지선 누나 얘기 들으면 안 돼. 안 웃겨. 실명 걸은 거야? 아, 무의식의 실명을 해버렸네. 실명은 어떻게 대단하다. 형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냥 하지. 오래 하면 돼. 가야지. 어쩌다 보니 11주년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이거 다 뭐 너도 잘 알겠지만 정말 이게 팬분들 덕분이니까 오래 할 수 있잖아. 형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진짜 맞으니까 덕분이니까. 우리 11주년 이거 케이크 한 입 먹고 가. 아 좋아요 좋아요. 후니 형을 먹을까? 아니 아니 저거 좀 아니 저 그 위 부분은 좀 더러 떡 케이크라고 여기 스푼이 있어 이거 뭐라 그래 스푼이 스푼이 이거 먹기 좀 그렇잖아 그래 여기 안 먹 아무도 안 먹은데 민혁이 형이랑 안 먹은 민혁이다 민혁이 아 민혁이 은광이 삭제됐습니다 자 진짜 농담이 아니고 요즘 형들 라이브 영상 보는 거에 좀 빠져 있단 말이야 왜 왜 기둘 리허설 때 좀 편안하게 부르는데 왜 방송 때는 열심히 부르는지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랑 그런 거랑 금독기 은독기도 요즘 좀 많이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심심하네 아무튼 형들 그래 네, 고마워 너무 고마워 축하드리고 생파로 보내세요 그래. 키노가 진짜 큐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연습하러 어, 내, 맞아. 내 옆방인데 열정이 있어. 항상 가득한 터질 때가 아니야? 내 옆방인데 맨날 없어 내 옆방인데 맨날 있어요 갈게요 형들 그래, 아, 고마워, 고마워 작업 잘해 바이, 바이. 바이. 고마워 아 근데 정말 키노가 제일 많이 보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 동생이죠 키노랑 유토랑 유토랑 맞아 진호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귀에 도정장치가 뭐야? 옛날에 뉴스에서 이제 먹은 거 어때? 그거 먹어 이거 소고기 실제 뉴스에서 방송사 아 진짜 그거는 사실 그때 좀 되게 심각한 일이었는데 이거 맛있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새는 좀 근데 이거 다 뿌리면 너무 짜 이거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멤버 친구들의 모함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나 그거... 크리스마스 때도 나와서 연습했다고 아니 근데 그거 믿든 말든 그냥 멜로디 맘이야 그러네 자 그리고 뭐 솔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솔로 솔로 무대 자 일단
은광이 형이 시작했잖아요. 아 맞네. 그 남자. 아 그 나는 남자야. 은광이 형 뒤에 노래 부르려니까 너무 부담돼가지고 너무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저 거의 뭐 전 세계에서의 지금 탑급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보컬리스트 앞에 야, 뮤지컬을 그렇게 세워놓고. 신경 써서 하는데 노래 당연히 잘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은광이 형의 무섭네. 가성이 체조를 울렸죠. 그래서 아니 앞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아 그따가 나 뒤에 나가가지고 이거 그날의 바람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됐지만 아니, 그래도 딜레이 때문에 아니 아이패드 소리를 줄여놓는다고 했는데 볼륨이 다 꺼지지 않았나 봐. 딜레이가 나오는데 방금 형제 소리가 너무 웃겼어. 네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뭐 부담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네. 예 다음 무대 네, 좋았어요. 예. 네, 아 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부담스러운 무대였다. 아 저는 뭐 선곡 자체를 사실 늘 콘서트 때마다 뭔가 재밌거나 예. 아 좀 센세이션한 센세이션 센세이션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는 좀 10주년인 만큼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자. 근데 형은 항상 형의 본 모습을 보여줬어. 생각해보면 형 맨날 발라드 했잖아. 아니 은광이 형은 우리 맨날 웃긴 거 했잖아. 아 그러네. 나 너랑 젠틀맨 했지. 금독균독했네. 금독균독했지. 근데 은광이 형은 BY 지금 11년 동안 BY 광신아 이런 것만 했어. 11년 동안 진짜 멜로디에게 거짓 한 점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정말 그대로의 은광이 형 모습을 항상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데 근데 은광이가 계속하니까 진심인지 장난인지 이미 데뷔할 때부터 굉장히 실력파 가수로서 입장 받고 엄청 잘하는 보컬이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렇지. 실제로 본인이 꾸준히 계속 레슨도 받고 연습하고 근데 은광이 형이 저희끼리 그 부르는 별명이 가마예요. 가마. 아 왜 그래? 우리가 다 별명 하나씩 가슴에 가마. 아 왜 그래? 가마 가식 마스터의 주인말이거든요. 아니 물론 그런 가식이 아니라 네 그 다른 가식은 있습니다. 나는 근데 형의 그 가식마저 B2B의 사회생활 가식. 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직장인 분들 많으니까. 막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은광이 형이 또 B2B를 위해서 하는 가식이니까. 맞아. 아 그렇지. 아니, 누구 우리 모든 것은 누구 마주치면 맨날 밥 한번 먹어야지. 단 한 번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저기 정용화 형님하고 밥 먹기로 한 게 몇 년째죠? 10년째 밥 10년 됐나요? 맥주 한 잔 동안 밥 먹어야지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번호도 번호도 없어. 근데 웃긴 게 이제 서로 즐겨 컴백 겹치면 서로 대기실 갈 때 이미 다들 서로 웃기려고. 네. 아 요거는 좀 반박 불가고. 아 이게 사느라 바쁩니다. 아 뭐 무소식이 이소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서로 바쁘니까 이제 못 보고.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서로 바쁘니까. 네. 응원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네. 뭐 리허설 때부터 그랬고 네. 굉장히 잘했 너무 멋있었던 무대.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네. 꾸준히 열심히 또 연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다음에 성재 무대였지. 겨울의 바람을 했는데. 네. 아 겨울의 바람? 네 편곡해가지고 겨울의 바람으로 한 거고 그 너무 좋았어 진짜. 어쨌든 이 모든 바람들의 저의 바람인 거예요. 그쵸. 네. 아니 그러면은 아 그럴 뜻이 있었어요? 네. 네 그날의 바람이? 그래서 저의 그러니까 윈드라는 의미도 있고 네. 저의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바람 나의 바람 근데 너의 바람이 곧 나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 편곡이 겨울 그 막 겨울 벨 소리도 들리고 쉐이크도 네. 들리고 하면서 그게 뭘? 그거 멜로디 뭐 뭐였지? 그 캐롤 무슨 캐롤이었지 그게? 몰라. 뭐? 뭐였지?
징글벨이었나? 징글 뭐 말하는 거야? 뭐 뭐가? 우리 아, 우리 캐롤? 아니야.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우리가 된 캐롤. 아. 떴다 떴다 비행기를 가지고 개나리 떴다 떴다 비행기 이거예요. 징글벨 징 아닌데 어쨌든 캐롤 편곡을 했습니다. 그 뭐 이제 그게 왜 나의 바람이냐면은 네네네 그때 그때 바람들이 담길 수가 있는 노래라서 좋았어요. 뭐 봄의 바람, 뭐 여름의 바람, 뭐 가을의 바람, 어디가? 뭐 겨울의 바람 이렇게. 어? 장마철 바람? 왜? 태풍 바람? 아무튼 성재 그날의 바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무대 나였나? 다음 무대 현식 아 작은 별 작은 별이었대요 작은 별 작은 아, 반짝 작은 별 아닌데 아니었네 그건 내가 별에 넣은 거고 징글벨이었을 거야 아마 띵동 징글 징글 징글벨 징글벨 징글대 딴딴 이거 그 멜로디 살짝 들어갔을 거야 고요한 밤 모르겠어 뭐였지? 뭐 아무튼 자 아무튼 성재 그날의 바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현직이 솔로곡 네, 저는 디얼러브를 했는데 왜 이 노래를 했냐면 그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솔로 콘서트를 하면서 이 노래를 했을 때 그 떼창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코로나가 있었고 제가 군대에서 그 이 라이브 음원이 따로 있거든요 디얼러브가 그걸 많이 들었어요 핸들이랑 이렇게 떼창 소리가 있는 음원을 많이 들었는데 아, 그, 콘서트 때 한 거 그거고요? 네 체조에서 이제 진짜 더 많은 멜로디와 함께 이거 떼창을 듣고 싶다 해서 했습니다 네 진짜 행복했어요 네, 네. 그거 그리고, 비하인드가 하나 있어요 그 현식이 솔로곡 제가 현식이 솔로 끝나고 전데 돌출이었거든요 2년을 끊고 이제 현식이가 노래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듣잖아요 그 어디였지? 그거는 우린 우연이 아닌 운명일 테니까 이러고 있다가 나도 그랬어 진짜 귀 찢어지는 줄 알았어 그거 고소 들어왔대요 부산에서 고소방으로 부산에서 너무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아 근데 그 성량이 진짜 체조 터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아 그냥 그 많은 멜로디 앞에서 제가 진짜 기타 하나 딱 메고 노래하는 그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진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콘서트는 또 뭐 색다른 것 저도 또 고민을 해보겠죠 네 자 저희가 그리고? 그날 촬영을 했잖아요 네 뭐 DVD도 있고 네 영화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네. 그 가편을 봤는데 아름답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떼창으로 거기서 이제 현식이 행복해하는 표정이 다 보이고 보고 맞아. 있는데도 그게 진짜 약간 짜릿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자, 아 그다음에 개곡이었죠. 아 맞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소개가 아닌가? 아마 성재 다음이 푼이었을 거예요. 아 맞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닛으로 했지. 아 맞아요 맞아요. 성재랑 푼이었네. 아 맞네. 네 맞아요. 플라이 23. 네 저는 원래 뭐 다른 커버를 할까 뭐 이런 고민하다가 춤을 못 추니까요 그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 그냥. 보컬 수업을 막 몇 번을 못 받았거든요. 아 수업을 원래... 받았 이거 얘기했었나? 아니 얘기 안 했어. 아 노래 수업 받았어요. 맞아. 푸니 보컬 레슨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보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춤 안 춰도 그래도 더 자신 있는 걸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냥 플라이 23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아 원래는 뭐 하려고 약간 생각했었죠? 저스틴 비버 론리였나? 론리? 저스틴 비버 론리 할까 고민했었는데 듣고 싶다! 나중에 보컬 수업 좀 더 받고 보컬 수업을 그걸 못 받아가지고 다시 받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려 근데 그 훈이가 그게 가사가 또 영어잖아 근데 이렇게 맞아요 마이크 건네는데 아무도 못 따라한다. 아 근데 여기 아까 하려고 하다가
못 따를 거 같은데. 우리 멜로디 멜로디 여러분들이 네. 그 얘기한 게 아까 여기 있었는데 영어라서 못 따라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대요. 아, 괜찮아요. 제가 영어로 뭐 낸 게 잘못한 거죠. 그리고 형제 다리 꼬지 말래요. 왜? 이걸 바르지. 그리고 그게 되게 귀여웠어요. I'm not gonna like a 23 What I wanna be 나도 그 무대 뒤에서 내, 다음이 내 차례 아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듣는데 엄청 막 흥분 했다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더라고. 그 부분 약간 멜로디 들어가가지고 뭔가 아, 소리 지르면 참 이상할 것 같은데 해서 다시 노래를 봤는데 둘 다 그냥 어색했을 것 같아요.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귀여웠어. 그리고 한 게 저거 했잖아요. 그 유닛. 유닛. 그리고 나서 유닛. Cause I don't wanna get stuck all night. 그거 아니 그 선곡에 대한 거나 뭐 하게 된 이유, 뭐 아이디어가 됐던 게 누구였는지. 아 이거 어떻게 하게 됐죠 이거? 이 콕 콜라보를 오랜만에 스페셜 콘서트를 하니까 어떻게 하게 됐지? 하나 정도는 약간 스페셜 무대를 네.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냈죠. 맞아요. 그때 네. 한창 이제 어쨌든 하이보이가 엄청 유행을 했었고 이게 아니야 우리 조금 지나고 그랬어. 아, 지났는데도 이게 안 죽었어. 그렇지 아직 죽지는 않은데 지금도 상위권이니까 다른 노래로 또 히트 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는 그 하이보이가 제일 트렌드였었잖아. 그래서 원래 뭐 이제 뉴진스 3종 세트 막 하이보이 쿠키 어텐션 막 이런 것도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느낌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죠. 다른 멤버들까지 최대한 좀 꼬셔서 같이 하게 하려고 했는데 성재가 이제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은광이 형이랑 민혁이 형만 하겠다. 결국 둘이 하게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성재가 라스트로 장고 끝에 근데 나는 그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고민한 거 알지? 나 그 리허설 날이랑 그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 라고 항상 얘기하고 리허설 그렇게 많이 해놓고? 근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이 무대가. 그 노래 제목들도 조금씩 바꿨잖아요. 그 네. 약간 이제 재밌게 그냥 저희가 네. 그 일단 우리가 노진스 노진스 네 노진스의 안티프로틴 안티프로틴 생각 안 나냐 포탑 다이브 그리고 한입보이 포탑 다이브가 제일 웃겼어. 포탑 다이브였나요? 아 여러분 포탑 다이브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러브 프로틴이지. 아 러브 프로틴? 아 러브 프로틴 어 안티 슈가 안티 슈가 아 안티 슈가 안티 프레틀 아, 안티슈가였어 안티슈가. 그리고 한입보이 한입보이 아무튼 SNS에서 조회수가 너무 터져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다 올랐어요. 아 잘 나왔어요? 어울리는 걸 한 것 같아. 250만 막 이런 게 그래? 어디서 터진 거야? 뭐가 250만이야 진짜? 너 그거? 나 영상 안티 이거? 안티슈가? 안티슈가 영상도 한 250만짜리가 있고 아 러브 하이보이도 한 70만짜리가 있고 포탑다이브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콘서트 끝나고 그 포탑다이브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던 거야? 인스타 러브, 그거 러브 프로틴 그 만화 나 진짜 포탑다이브인 줄 알고 기계찾기? 계속 웃었는데 거기에 성재 계속 떴었어요. 어디요? 하이보이 뉴진스 성재랑 민혁이 형이 많이 뜨더라. 그래서 라디오 하고 말해야겠다. 나는 내 거에 내 알고리즘에 내가 없어. 그러니까 라디오 하는데 게스트들이 계속 오잖아.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모르는 분들인데 봤다고. 아 진짜 좀 많이 돌긴 했구나 싶더라고. 아 유명 인사들이네요. 아 나는 근데 은강이 형부터 제일 좋아하는데. 어? 아 진짜 치명타였어 나한테는 형. 아 근데 이번에 나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어. 가슴이 아팠다고. 치명타. 아, 아니 은광이 형이 근데 그 춤선이 걸그룹 춤선이랑 잘 어울리더라고. 아 요즘에 이제 걸리 씨 그때 해보니까 약간 찾았어요. 근데 은광이 형 진짜 어디 걸그룹 만드는 데서 데려갔으면 좋겠어. 약간 걸리 씨가 잘 어울리는 거. 부캐로. 퀸덤도 한번 나가봐. 아니면 형 부캐로 걸그룹 한 번씩 돌면서 막내 멤버로 한 번씩 돌아가는 거 어때? 말했잖아 은광이 몸 이상하다고. 부캐를 만들자고? 형 지금 화면에서 형
배 위로만 나오거든요. 숨 참고. 아, 나랑 현실이 형 표정이 낄 뽀야. 나랑 현실이 형 표정이 낄 뽀야. 아 진짜 웃기다. 아. 어, 진짜 정색. 아 진짜 웃기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그 걸리시 댄스 할 때 약간 너무 즐겁습니다. 약간 제 2의 저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 무대는 이제 네. 창섭이 형이죠. 그 벨터였는데 그 리허설 때 계속 불안해했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 노래가 엄청 높은 음이 계속 나오더라. 뭔가 그 예전에 넌 내게 반했어 부르면서 무통 플러던 벗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조해서. 와, 그 노래를 불렀어요? 무통 벗었던 날이 넌 내게 반해서 부르면서 못 만들고 했었잖아. 와, 그거 요즘 인스타에서 계속 뜨는 거? 아니 그거는 맞아요. 아 맞네 아니, 그거네. 아니 요즘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뜨는 아니, 거야? 아니 이창섭만 또 요즘에 나도 떴어. 그지? 전과자 오. 창섭 살 빼면 안 되는 이유. 그래, 맞아 그거. 그렇게 계속 뜬다니까? 아니 근데 깜짝 놀래 볼 때마다. 살 빼면 다들 위험한 이유. 문자로 문자로 약간 우아하면서 그걸 보내요. 이게 바이브가 어떤 바이브냐면 야 얜 이땐 이랬는데 지금은 왜 그래? 이 바이브로 문자를 보내는 거야. 아니 근데 형 봐봐 그때 그 당시에 형한테 멋있다 뭐 와 지금 완전 잘생겼다 연락한 사람 없지 친구 중에. 그럼 지금이 더 관심을 받는 거야 형이.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 말하니까 그러네요. 지금이 더 신경 쓰시고 관심을 받는 거 아니, 너 그래? 제가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 뭐 트위터도 그렇고 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팬분들 이런 반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창섭이한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다 15년도 16년도 사진을 올리는 거야 팬들이. 지금이 더 귀엽고 사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요새 눈이 가는데 뭐 혹시 그 좀 자기 영업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한창 잘 빠졌을 때 16년도 사진을 그렇게 올리고요. 지금 7년 전인데. 네. 창섭이 형 팬분들은 이제 창섭이 형 계속 그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안 해! 그때를 그거하시는 거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때. 언젠간 돌아오겠지? 나의 이 창섭은 이 모습이야. 아니야 근데 그런 매력도 있는 거 같아. 그 모습을 계속 기다리는 거지. 그리워하시는 거지. 그리워한다라는 널 응원하면서 그리워한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어느 정도는 소망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 아니고 많이 소망 보여줄, 많이 소망 아니, 보여줄, 보여줄 때까지 계속 함께 있어주는 거지. 그럼 내가 계속 안 보여주면 계속 함께 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전 지금 창섭이 형이 더 좋아요. 그때 역시. 너무 예민했어요. 아 멜로디들이 형 살 빼면은 멜로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난리 날까 봐 살 빼지 말래. 오~ 야~ 다른 데도 멜로디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질투 나서. 아. 아 약간 창섭? 나만 듣는 노래 같은 노래네. 나만 보는 아이돌. 가수. 나만 보는 아이돌. 숨어서 듣는 명.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해졌어? 아니야 아니야 유명해졌는데 다른 사람이라 생각할 거야. 근데 나도 할 말 없어. 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뭐 사람들이 자꾸 그 17년도 때 창섭 어디 갔냐 그럼 제가 이제 저기 죽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 제가 죽였어요. 아니야 근데 나는 창섭이 그 지금이 더 나.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더 나. 더 건강해 보여서 좋아. 맞아요. 건강한. 안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을 때 몸은 너무 좋은데. 근데 너 이번에 아니다. 나? 너 이번에 촬영했을 때 창섭이 촬영한 거 보고 욕했잖아. 왜? 너무, 무슨 촬영? 너무 살 안 빼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번에 이거는 앨범 나오고 나서 그 비하인드로 얘기해야겠다. 사진이 정말 너무 나도 보면서 아 자괴감 막 이랬어 속으로. 아무튼 자 아무튼요. 네. 아 근데 창섭이 형 아무튼 그 좋았어요. 쉘터로 이렇게 좀 경쾌하게 멜로디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소통하듯이 노래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쉘터 곡이 좋아서 또 딱 분위기가 좋았어 되게. 딱 적당한 어떤 그 저 그거 저거였어. 네. 그 난 기억에 남는 게 창섭이가 노래 부르면서 팬분들을 바라보는 게
진짜 부리부리하게 바라봤어, 막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부리부리하게 봤어. 근데 그게 우후에 찬 눈빛 있잖아요. 우후에 찬 눈빛? 그러니까 진짜 딱 강렬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뭔가 딱 서로 아니야. 교통을 아 이게 딱 교감을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창섭이 형이 그때 울 뻔했다 그랬어. 그래서 울음 참느라고 그 눈빛이 되게 되게 인상 깊었어. 아니야, 그 눈빛 하고 지금 클로즈업으로 보여주세요. 형 어떻게 했더라? 이런 거 되겠다 나. 이거 되게 부끄러워한다고 창섭이 형.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지금 캡처해서 구리에 찬 눈빛이다, 구리에 찬 눈빛. 신년도랑 연달아 붙여놔주세요. 아니야, 내가 유일하게 울 뻔했던 거는 그때였어. 그 에뛴드 부르고 이거. 맞아. 맞아 네. 그때 대기실에서 엄청 놀랐는데. 아니 나는 쉘터 무대 중에 기억 남는 게 이제 다음 무대가 나라서 대기하면서 댄서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기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제 뒤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 멋있었어 그거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데 댄서분들이랑 거기 다 따라했잖아. 아, 저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때. 네, 좋았어요. 그 나중에는 서렌더 무대도 한번. 아, 그래. 네. 서렌더 무대를 안 했던 이유가 그게 제 안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안무 배워서 하라고 했는데. 네, 안돼 또 그게 이게 쉘터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했어요. 나중에 서렌더도 꼭 하겠습니다. 좋아요. Take a control, surrender. 노래 진짜 좋았는데 군대에서도. 군대에서 들으면 다 좋게 들리나? 그럼 군대에서는 동요도 예쁘게 들려. 서렌더 군대에서 아닌데? 군대에서 듣던 거 아니야? 아, 나 드라마 찍을 때 나왔다. 맞아. 아,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혼자 봤어. 근데 나는 그 서렌더가 형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렸어. 네, 네, 그 같이 작곡하는 동생도 서렌더 너무 좋다고 연락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또 이게 다 서재엽 PD님 또 기가 막히게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가 민혁이. 솔로 무대 솔로 콘서트였지. 붐. 제가 이제 붐 시작할라까. 유일하게 2집 앨범을 가지고 있는. 그러네. 아, 선배님. 그러네요. 민혁이 정규 2집 아니에요? 정규만 두 개예요. 네. 민혁이 형. 아, 진짜 정규야? 민혁이 형 실제로 그때 그 솔로 무대 의상을 그 당일날 어떤 의상인지 받았대. 처음 봤어요. 현장에서. 맞아.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아니 원래 제가 좀 그런 중요한 노출 씬이 있으면은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식단부터 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오는데 이번 콘서트에서는 애초에 노출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도 그런 얘기도 미리 해주신 적도 없고 배우신 거지 뭐. 현장 가서 봤는데 그냥 거적대기가 거적대기 배우신 분인 거야. 네, 그 원단이 없는 거예요 옷에. 네. 그래가지고 진짜 굉장히 많이 당황했죠. 되게 관리 안 된 모습으로 무대를 해서 조금 그거는 스스로한테 부끄럽고 코디님 근데 그게 관리 안 된 거면은 난 뭐야? 그러니까 창섭이 형 그냥 뭐 숨어요 죽여줘. 숨어요. 아무튼 근데 뭐 그래도 그런 모습까지도 예뻐해 주시니까 열심히 했고요. 난 오늘 밤에를 하니까 노출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 근데 이제 오늘 밤에가 되게 그 야한 의미가 됐었잖아요 그때. 되게 밝은 노래인데 노래 가사랑 붙으니까 옷이랑 붙으니까 너무 좀 그랬다. 하지만 예, 제 1집 타이틀곡과 2집 타이틀곡을 메들리로 묶어서 팬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이게 제 지인들이 또 초대권으로 많이 오시기도 했고 제 지인들 말고 멤버들 지인들도 오셨었는데 그렇게 제 팬이 됐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아니 민혁이 형이 진짜 신경 많이 썼지. 두 가지 매력을 다 보여줘가지고 저 커피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뭐 낮저 밤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뭐 제대로 저의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팬분들은 사실 그런 의상 좋아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엄청 좋아하시죠. 그래서 방금 그 코디님 멜자랄 이렇게 떴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제 또 실장님께서
이 옷을 너무 입히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이거 입으면 멜로디들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민혁이가 노출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일부러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저는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 있잖아요. 구명조끼. 요번에 시장님은 정말 멜자라 되지 않나. 한마디만 제가 좀 덧붙이면, 그날 회식에서 네. 실장님이 네. 좀 술이 많이 되셨어요. 제가 옆에 앉았을 때 민혁 씨 계속 노출시킬 거예요. 아니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도 민혁이형 아니면 그 꿈을 못, 피, 못 펴주죠. 그래. 그걸 누구한테 입혀. 정확하게 그랬어. 제가 민혁식 때문에 B2B예요. 이제 좀만 지나면 찌찌의 데일밴드만 붙이고 등장할 것 같은데. 계속 제가 해줘야 되는 그건 아니지. 뭔 소리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미안이 있었다는 점. 너무 전과자 촬영이라고 지금 착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예쁘다 할까 상상을.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각자 그렇게 개인 무대도 잘했고. 네네. 그리고 앵콜 곡을 저희가 이번에 엄청 많이 준비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다양하게. Yes I am. Yes I am 처음 들려드리고. 네. 다 다르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다르게. 네. 그렇죠. 드리머도 했었고. 드리머. 드리머. Shake it. Yes I am.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언젠가까지 추가해서. 아 언젠가까지. 또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 앵콜 회의만 한 30분 했을 거야. 아, 저희가 근데 사실 이번 그 콘서트 리스트 짜는데 엄청 회의를 많이 했어요. 아 진짜 회의에 회의에. 제일 공들였어 이번. 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사실 이렇게 콘서트 진행을 연습 기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이 정도 왔으면 사실 곡을 바꾸기도 힘들어 사실. 보통 준비할 때. 근데 우린 너무 이제 어 우리 죄송하지만 계속 바꿀 정도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비를. 네. 저희가 그 밴드 합주하기 직전까지 고민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하이어. 어, 하이어가 맞아. 하이어. 결국 빠질 뻔했어요. 뭐 그치? 그런 예, 얘기까지 항상,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또 서치를 했는데 멤버들이 그 노래가 높아서 어렵긴 하지만 함께 고음을 지르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이어. 근데 그 무대에서 하니까 멋있게. 근데 너무 좋았어. 하이어 너무 좋았어. 레전드 무대로 하이어가 진짜 많이 뽑혀. 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모여서 잠깐 또 안무하는 것도 네. 멋있었어. 큰일 날 아니 그 댓글에 해. 저 Yes I Am 그 박자 잘못 들어간 거 해명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해명. 네 해주세요. 뭐 해명할 게 없어. 진짜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밴드 이번에 밴드 했을 때 Yes I Am은 네네. 그 편곡이 그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했죠? 네. 다 했잖아요. 아니 매번 나 이거 브레이크가 너무 헷갈려. 아니, 이제 헷갈려. 왜냐면 1절이 걸리고 2절이 안 걸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말이야. 1절에서 왜 브레이크 걸리고. 그걸 리허설 때 틀렸었잖아 근데. 리허설 때도 틀렸었고. 아 그런가? 공연 때도 틀린 거야. 아 리허설 때는 아마 우리 틀렸었어. 아 뭐죠? 아니야. 그거야. 아니야. 그것도 틀렸어. 너의 소리로 아, 이거를. 아, 아 맞아. 근데 이거를 얘가 틀렸는데 팬분들이 얘 틀린 거 그대로 다 따라 불렀는데. 그게 아 맞아. Yes I Am이야. 그게 그러니까 Yes I Am. 이게 아, 요번에 그러면 Yes I Am 제목이 Yes I Am이 아니고 그게 앵콜. 앵콜은 아니야 둘 다야 둘 다. 아 둘 다야? 어. 그러니까 아, 맞아 첫날 Yes I Am 그 둘째 날 앵콜. 앵콜인 것 같다. 그래서 팬분들이 내가 막 신나가지고 마이크를 딱 건네면서 같이 Yes I 나였어. 근데 그 뒤에 또 Yes I 나였어. 여기서 나랑 같이 부르고 있던 사람. 메아리 메아리. 멘붕이. 아 너무 웃겼네. 난 연기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흥분. 나는 나도 두 번째는 연기한 일부라는 줄 알았어. 어 연기인 줄 알았어. 어 난 진짜 몰랐어. 근데 분위기가 좋았거든. 아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쓰러졌잖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웃겨. 그것도 연기인 줄 알았어 나는. 야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너무 순수하게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는 거야. 맞아. 아무튼 웃겼지.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어 그래도 리스트를 잘 짠 것 같고 네네. 다들 엄청 좋아해 주셨고. 네네. 네. 네 뭐 콘서트 뭐. 다이내믹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샘리스트 무사히 잘 마쳤고요. 네 이제 어... 콘서트는 네 이제 잠실 여러분들 나오세요. 아니 다른 콘서트에 또 들어가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네. 다른 콘서트로 가기 전에
핸드블로 또 넘어가야죠. 자, 아, 이제 팬미팅 얘기를 해볼까요? 아, 팬미팅 또. 아, 네, 저는 팬미팅 개인적으로 이번에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게임한 그 게임이. 상품 파는 거 그게 아직도 아, 재밌어. 생각만 해도. 판매원. 진짜 일부러 그랬지. 이거 일부러 정작 일부러 한 거지. 아니야,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 아니 형이 재밌었어요 하고 형이 그 재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이어나가야지. 형이 재밌었어요 하면 우리도 네 할 말이 없잖아. 이게 약간 이게 인터넷에 보는 그런 거 아니야? 아이 이 아이에서 이들의 대화법? 어? 아이의 대화법?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거랑 또 달라. 아, 달라요? 그냥 좀 상섭이 형의 대화가 좀 그런 그런 힘이 있어. 하나의 선지가 없는 힘이 있네. 댓글이 다 크크크크. 그리고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해서 저기 맞아 맞아. 천천히 올라가. 댓글 안 하는 거지. 아니 이 웃긴 게 창서오빠 머리 그만하자는데 우리는 머리를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나는 창섭이 형의 말을 듣고 싶어서 대답을 해준 것 뿐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을 해줬는데 그 뒤에 얘기를 안 하는 거 창섭이 형이 아, 머리 그만하자고. 아, 알겠습니다. 자, 아 웃겨.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 줄까? 아, 창섭 재밌었구나. 네. 야 창섭아 너무 재밌었어? 저희가 오피스 컨셉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임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판매를 맞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판매 요거는 나 예능에서 딴 데서 해봤는데 저는 이걸 어려워해요. 어려워했고 그때도 어려워했고 이번에도 살짝 좀 어려웠거든요. 저도 너무 아니 되게 잘해. 우리 멤버들이 아 진짜 확실히 예능감이 진짜 좋구나. 너무 웃겼어요. 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어 나는. 보면서 좀 배웠지. 아, 아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구나. 예, 네, 좀 배웠습니다. 그냥 네, 아무 말 던진 것 같은데 그때. 아니 그렇죠? 나는 그것도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팔아보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뭔지 진짜 모르는 힘들걸? 상태니까 되게 사실 어떤 오. 말을 뱉어야 될지 어렵긴 하지. 어,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 아니야. 뭔가 대단했어. 아이템도 운이 좋아야 되고 웃긴 게 떨어져야 되고. 나는 현식이 형 그 관장량 관장량이 제일 웃겼어요. 그 영감 B2B의 거의 모든 노래의 영감을 여기서 그리고 누가 쓰던 거라고 이거 빈티지 프랑스에서 공산 빈티지 다 쓰던 거 그러니까 아무 말을 뱉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나의 뭐 벨트나 뭐 시계나 뭐 가방이나 뭐라도 생각을 하면서 아 하는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해야지 나오죠. 어, 그러면 진짜 그 영감이 되는 아이템이 뭐였어? 그냥 뭐 진짜 뭐 악기일 수도 있는 거고 어, 뭐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 좋은 하면은 생각인데? 웃길 수가 있으니까 맞아 좋은 생각이네. 아 그 성재 씨 그때 약속 지켰습니까 혹시 팬미팅에서? 네네 어, 봤어요 저 던져. 아 봤어요? 네, 저 앵커요. 사인 해가지고 상수 아, 던져드렸어요. 사인까지 했어? 응. 오. 사인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한 1년 그때 그 푸니엘 형이 찍은 받으신 것 같던데. 어 푸니엘 형이 찍은 그 핸드폰에 남아 있을 걸? 와 대박이다. 아 이제 사람들이 저 그 개인 브이로그 때문에 찍은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거 그 저희. 회사에서 어, 아 이제 뭐가 나갈 겁니다. 네. 그런 거 해서 운명 빌려고 아니에요. 멀리 날리려고 그 수영복 이렇게 뭉쳐서 던졌지. 뭉쳐서 던졌는데 근데 한 뭉쳐서 던졌는데 이렇게 펼쳐서 연같이 날라. 형광 수영복이 뭉쳐지고 박쥐처럼 박쥐처럼 날다람쥐. 네, 한 1열밖에 못 날아가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이제 팬미팅 때도 또 새로운 그 이제 저 뭐야. 옛날 노래들을 몇 개 했잖아요. 옛날에 형 부담 갖지 말고 말해. 했잖아. 부담 갖지 말고 나. 말이 못하겠네. 자 우리가 팬미팅 때도 어 오랜만에 한 곡이 많았어요. 어 맞아요. 창수 씨 어떻게 하셨어요? 어, 봄날에 기억하고 어떻게 아셨어요? 리킹 상방 어떻게 아니냐. 제가 거기 파트가 있어요. 근데 맞아. 내가 봄날의 기억으로 오프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계단으로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다들 이제 슈트를 입은 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네네. 한 명씩 나와서 부르잖아. 네. 근데 한 명 한 명 형들이 이제 진짜 좀 어 이제 뭔가 남자가 됐다 느낌이 오는 거야. 수트가 딱 수트 입고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데 오 되게 이제 아이돌스러운 느낌보다는 되게 남자가 됐다 진짜로. 되게 듬직하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 그러니까 수트랑 잘 어울릴 나이가 됐다. 좋은 변화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되게 든든하더라고 무대 위에서. 의상도 굉장히 좋았고 컨셉추얼한 게 또 우리가
맞아요. 그 컨셉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배상원이랑 그래서 뭐 슈트가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봄기 뛰빵 아 특히 뛰빵 할 때 진짜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이었죠? 9년 전이었죠? 7년 이게 8년? 14년도에 했으니까 9년 전이에요. 네, 9년 전. 와. 9년 전인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진짜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 뛰빵이 무대 자체를. 근데 그때의 그 감정들이 새록새록 막 오는 거예요. 나는 뛰빵 9년 전에 배웠어. 연습할 때 금방 했어. 몸이 그냥 따라가. 와.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두 번째 날 뛰빵 무대 할 때는 9년 전에서 음방 활동할 때 그때의 막 제스처가 막 나오지 않아? 오, 그때 느낌이 내가 막 이거 하는데 아, 아 좀 나 이때 이런 감정이었지. 막 이런 느낌이 왔어.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나도 느끼는데 이제 우리 멜로디 분들은 얼마나 더 느끼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늦덕한 분들도 띠빵 보고 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 처음 본 사람들도 많잖아. 늦게나마 이걸 이제 셀리 출근 셀리로 추가합니다. 맞아. 10년 된 중고차라고. 9년 된. 별도에서. 별도 띠빵 그 2014년도 때쯤부터 이제 공 셀리스트에서 조금씩 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별은 이제 오래된 멜로디들이 또 엄청 좋아해 주고. 별은 띠빵보다 더 오래됐죠 노래가. 그럴 거예요. 스릴러 앨범에 네, 있었으니까 네. 아마. 그렇죠. 맞아요. 스릴러 앨범. 맞아요. 우리가 스릴러 다음 뒷방. 스릴러 다음이 뒷방이에요? 네. 네. 어? 뒷방 다음 스릴러 아니에요? 아니 스릴러 다음 뒷방. 와, 그랬어? 와. 뒷방 다음 뭐게? 넌감동이야. 맞아. 아. 넌감동. 아, 새록하다. 그리고 저기 제발. 제발도 아, 멜로디가 제발. 제일 듣고 싶어 한다는 노래 리스트에 있었어. 아, 제발은 이번 난 팬미팅 때 가장 좋았던 무대 중에 하나로 저는 손꼽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발. 뭔가 랩도 잘했고 마지막에 아우트로. 원래 자기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연습하는데 아, 너무 잘해놓은 거야. 노래가. 그래서 이거를 한 두 번 듣고 나 카피를 하는데 잠깐 이거 이제 계속 들으면 창섭스러워지겠다 해가지고 안 들었어 일부러. 그냥 멜로디만 딱 듣고 그냥 내가 아예 내 걸로 하자 해서 연습을 했죠. 그때 형이 없었지? 나 안에서 난 그때 아직도 기억나? 너네 그 멜론 아름답고 나쁘다 활동하고 막 그 앨범이었어. 상 받고 나 그, 진짜 그때는 2등병인가? 와. 그랬거든? 1병? 2등병? 새록새록 합니다. 그때 막 형 스탠드 마이크 하나 세워놓고 같이 쳐다보고 그러고. 맞아. 무대 서가대 뭐 이런 데서. 맞아. 그리워하다. 근데 무슨 죽은 사람처럼 가운데 빈조명 떨어져가지고. 그리워하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또 처음으로 아 처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앵콜로 불렀던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거는 찐찐찐찐 오랜만이다. 여보세요도 그렇고 제발도 그랬지만 여보세요도 10주년 콘서트 후보곡에 있었어요. 아 맞아요. 아 그치. 아 원래 여보세요가 앵콜곡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그렇지. 이제 나중에 고민하는 과정에서 빠졌었는데 맞아. 이번에 팬미팅에서만큼은 꼭 부르자 해서 들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여보세요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아니, 여보세요가 좋네. 부르는데 신나던. 진짜 신나.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았어. 난 여보세요 그 들어가기 전에 꽁트가 제일 웃겼는데. 꽁트 비하인드가. 아 맞네요. 이틀 좀 다르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 이렇게 하자 해놓고서. 상세하게 뭘 하나도 짜놓지 않고서 앵콜 끊지. 아, 심지어 감독님한테 아 이거 그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할. 심지어 두 번째 날 앵콜은 그 마지막 노래할 때 노래하는데 성재가 노래 인트로 이제 불 딱 꺼지고 대형 잡잖아요. 성재가 나한테 와서 형 여보세요 우리 안 짰다. 우리 앵콜도 안 짰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 뭐 그냥 이따 할게 하고 노래 끝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민혁이가 와가지고 야 여보세요 멘트비 안 짰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민혁이랑 다급하게 네. 짰어요. 근데 우리 첫날은 진짜 속았다는 멜로디들 많았잖아요. 아니 나 또한 속았어 진짜로. 아 민혁이가 좀 메소드 형이었어. 나 진짜 속았어. 아니 되게 심각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어 뭐야 이거 뭔 상황이야 이랬다가 아 여보세요 이게 팬분들도 에이 연기한다 이랬다가도
진짜인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의 또 다른 멤버들의 때. 리액션도 보고 창섭이 형도 믿었다고 나는 일부러 뭐야 나는 뭐 진짜 뭐야 이랬잖아 나 계속 일부러 멤버들한테도 완전히 얘기를 다 안 해줬던 게 그 저희 감독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거는 꽁트를 할 거니까 놀라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만 드렸는데 나중에 진짜 깜짝 놀랐다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빌드업 성공적이었다. 좋았어 이번에. 어떤 분은 이제 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도 있었다고. 아 이틀 차. 아 이틀 차 맞아 봤어요. 심지어 네. 나가는 분을 봐서. 맞아. 저 나랑 은광이랑 야 나가신다 나간다 빨리 빨리 나 빨리 야 나가신다 나가신다. 근데 그 저희 팀이 유독 그 앵콜에 너무 너무 즐기거든요 앵콜을. 그 팬분들의 반응을. 그래서 다음에는 팬분들 진짜 다 나가고 앵콜 하려고 해요. 아예 공연장에 없을 때.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아 네. 네 아무튼 양일간 정말 그 콘서트 때와 또 다른 매력으로 여러분 그 멜로디와 진짜 가까이서 더 친해진 느낌이어서 진짜 좋았고. 네. 자 아무튼 뭐 이제 5기의 팬미팅을 무사히 또 끝냈으니까 네. 또 앞으로 뭐 5기 뭐 6기, 7기, 8기 쭉쭉 여러분들 함께 네. 하실 수 있도록 B2B가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저희가 하게 될 콘서트에서 네네. 오랜만에 또 어떤 노래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이 있다. 그거를 와. 놓치시면 안 된다. 이제 아 그런 맛이 있어. 그때는 몰랐죠. 그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날마다. 그쵸. 너무나 어렸죠. 아무튼 뭐 팬미팅 그 콘서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네. 네, 다음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회심차게 준비한 다음 코너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차게. 야 씨. 회심의 회심차게? 말은 되죠. 회심의 이격. 야심의 야심의 일격이에요. 야심차게. 자, 야심의 일격. 여러분들 자. 야심의 일격 회심차게. 야심의 일격을 회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2부는요. B2B의 단체 풀꾸꾸. 풀꾸꾸. 네. 올려주신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11주년을 맞이해서 네. 예, 뭐 우리의 근황 콘서트 팬미팅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폴라로이드 또 추억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시간이 진짜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은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네. 정말 시간이 진짜 빨리빨리 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작년에 10주년 라이브 한 게 엊그제 같아요. 진짜 솔직히. 진짜 아니 진짜로. 네. 거짓말 아니고. 그리고 와. 3월 21일이 이렇게 다가왔는지도 사실 잘 채권을 못했었어요. 3월만 됐어도 말도 안 돼. 네, 맞아. 그만큼 행복한 순간을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저희의 소중한 멜로디 그리고 멜로디에게 소중한 저희 B2B 함께하면서 11주년, 100주년 정말 길게 오래오래 함께 노래하고 행복합시다. 옳소! 네, 진짜 콘서트 때부터 그리고 팬미팅까지 계속 너무 행복하게 올해가 꽉 찬 행복을 꽉 차게 지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네, 남은 올해 계속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도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제가 10주년이 유독 10주년 때 우리가 저기 와인을 먹었잖아요. 맞아. 아 맞네. 형이 비싼 거 가져와가지고. 네. 맞아. 그래서 나 참.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다시 또 11주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시간이 참 야속하게도 빠르게 갑니다. 그 이 빠른 시간,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멜로디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12주년을 또 맞이할 날이 금방 오겠죠. 금방 오게 되면 그때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또 소소하고 즐거운 이런 자리를 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또 미세먼지도 많고 또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는 이제 계절이 오니까 다들 비염 조심하시고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춘곤증 조심하시고 그리고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다들 어색해. 네. 원래 항상 소감 타임 엄청 어색해요. 이렇게 또 나도 행복했던 이제 시간들 이후에 저희끼리 자축하는 의미로 11주년을 기념해봤는데 그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또 여러분하고 노래하고 맞아.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 맞아. 또 하루빨리 팬미팅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떼창도 부르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계속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은 저희 팬미팅과 콘서트에서 가졌던 행복했던 추억을 가지고 그 날이 올 때까지 다들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되나? 네. 콘서트를 좀 늦게 해서 그런지 10주년 콘서트를 뭔가 벌써 11년이라는 게 그 성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뭔가 아직 쉬가 잘 안 나고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11살 11살 10살까지는 사실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진짜 10주년? 그러니까 10주년까지는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느낌은 10주년 10살이라는 말이 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로 생명체요? 그러니까 11살이 됐다고 하니까 나 이 B2B 생명체 같아.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고 이따가 네. 개인 SNS에 올려줘요. 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의미를 정확히 부여해야 돼. 아무튼 그만큼 이제 11주년부터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또 느낌이 들고요. 정말 늘 하는 늘 하는 말이지만 네, 늘 진짜 그냥 감사드리고요. 그냥 네. 쭉쭉 갈게요. 감사해. 네. 그냥 쭉쭉 갈게요. 나는. 네. 나도 고마워. 너한테 고맙다. 행복하십시오. 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다 필요 없어. 형한테 감사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우리 비투비가 책임질게! 지금 몇 명 지금 이어폰 뺐다. 네. 그러니까요. 자, 20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저희는 또 12주년 때 이 자리를 또 맞이하도록 하며 또 곧 우리 곧 만나잖아요. 왜? 언제요? 뭐? 왜? 아, 곧 안 만나나요? 왜? 아. 만나겠지. 아니 우리 10주년도 엊그제 같은데. 네. 그지. 그냥 뭐 아니, 여러 번에서 여러 나 지금 실수한 건가? 아니야. 혹시 깜짝이야. 여러 방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과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유. 전과자 B2B 안 불러주십니까? 제가 한번 긍정 제 선택이 아니군요. 이거 물어보서 나올 수 물어보소. 있다면 나올 수 있다면 다 같이 나오면 네네.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이 다 나오게 허락 받으면은 네. 그때 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 제가 허락을 구할 테니까 또 이게 저희 팀이 민주주의적이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어떻게 나갈래? 다수 인원이 싫다 그런다면은 또 어쩔 수 없는데 좀 귀찮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혼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또 곧 만나길 희망하며 뭘 나한테 이렇게 던져 날 희망하며 아니 왜 뭐 이 끝말잇기야? 소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소감 있기? 아니 말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할래요? 소감?
말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마무리는 형이 하면 돼. 네. 아, 자. 아, 나 진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1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11주년 하다방 나름 소소하고 오늘 약간 이렇게 좀 소소한 느낌이었죠? 그죠? 우리가 샐러드를 먹어서 그래. 근데 나 오늘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 진짜 네. 생일 같은 느낌이 들었어. 생일 때 나 오늘 생일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 생명체로 느껴지는 거야. 진짜 딱 일어났을 때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생명체로 그, 너무 생명체 그냥 하는 거야. 네. 하루 시작이. 네.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진짜 봄 같고 꽃도 피고 막 너무 행복하다. 아, 세상이 알아주네. 우리 생일을. 네. 네. 이런 시간이 진짜로 소확행이 딱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소확행이었다. 멜로디랑 이 오늘 만든 11주년 기념 하다방 정말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고요. 하루빨리 또 이런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족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요. 우리 이만 헤어지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내년 3월 21일 날 만나요. 네, 늘 행복만 하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본 드립 비트였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건강하세요. 안녕.